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죠. 그런데 그 광채는 가리워야 하는 광채였습니다. 물론 그 광채가 무슨 잘못된 광채여서 가린 것이 아니라 그 광채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 빛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의 얼굴에서 그 빛이 드러나니까 모세가 이것을 감추었던 거죠.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세례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고 내 뒤에 오실 분이 흥하여야 한다. 그에게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너희가 보아야 하는 영광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전했던 것을 보는 거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세례요한과 꼭 같은 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 거울 앞에 이 하나님의 법 앞에 너희를 비추어 보라, 너희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 나타났던 것이죠. 모세에게도 그 빛이 그렇게 영광스러웠으면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레이저 광선을 비춰주듯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그 새 은약의 약속, 우리의 신비,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다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겨두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의 죄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심어줬다는 거죠. 그 빛을, 그 복음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빛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잠시 빛,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묻어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그 빛으로 내 속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 빛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새겨주셨어.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가려서도 안 되고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복음을 감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불로 찢은 그 소와 말에 박혀있는 그 도장 자국을 어떻게 지웁니까? 어떻게 지워요?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은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신비에다가 찢어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사망조차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그 복음, 그 은혜, 그 빛을 받은 나 자신이, 내 스스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성령님, 나를 향해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내 입으로 거절하고 부인할 때 나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피가 내게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입니다. 네가 이 모든 과실을 다 먹되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인데 한 가지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복음인데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데 한 가지 네 마음이 네가 나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가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내가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나는 죽고 내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해서 나는 죽고 너희는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새 은약의 직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직분 말이죠. 그래서 나는 새 은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직분이 뭐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의사들이 얼마나 살해 보수를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너도 의사되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치?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아이고 기은아 너는 의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그것만 하면 막 출세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왜 의사가 귀한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피를 만지는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직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까지 육신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 그 사망의 권세 속에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주신 직분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을 붙잡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귀한 직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 그것을 내가 받고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저 영혼 저렇게 살면 죽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처럼 그에게 다가가 그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겠어요. 우리에게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생각하면 할수록 나같이 못난 인생,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이 영광의 직분을 주셨다. 그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 영혼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래. 이 직분 말이죠. 이 영광스러운 직분. 옛날의 모세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혼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용서의 직분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앞에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 피를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그 무슨 미련을 둘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속에 감춰둘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조금도 아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그래요.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 하지만은 내 스스로 이 보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조금도 아 내가 이러다가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아 만약에 아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정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어떡해? 그러면서 반은 하나님 드리고 반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또 내가 아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절대 이 복음은 가리워질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복음을 가리운다면 그것은 내가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복음 앞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그 광채를, 그 빛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리워지고 막힌다면 나는 망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 외에는 이 복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며 우리를 섬긴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비추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 주님이 확정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하세요. 우리 주님을 보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인생, 이 세상은 정말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야말로 보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이 복음 또한 내가 받은 이 직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만나도 그 꾸르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그 우겨쌈에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나도 나의 생명을 주님의 이 직분 위에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했습니다. 네가 살고자 하거든 죽는 자가 되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내가 못나고 부족하니까 이 죽일 놈을 맨날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 주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저 형제를 높여줄 때 내가 죽어지고 저 형제에게 생명을 줄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죽어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 맞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의 몸에서 한 90%가 다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분이에요. 보통 우리 사람의 몸도 일반적으로 한 75%가 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먹잖아요. 지금은 한 몇 퍼센트가 물일까요, 제게? 아마 한 60% 그 정도 물일지 몰라요. 내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한 50%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아지면 40%가 물이 되고 30%가 물이 되고 그때쯤 되면 사람이 죽게 되겠죠. 우리
날마다 날마다 죽어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세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보다도 불쌍하고 또 미련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또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지 않았어. 우리에게 이 귀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귀한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그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정말로 이 세상에 나의 몸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저 잠시 있다가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과 같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마치 보배와 같대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깨어져 버릴, 썩어져 버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네가 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되는 그것은 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의 흙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간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주 영광스러운지 정말 기쁨과 소망과 영광 가운데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방에서 온갖 일들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안과 바깥에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 내 그 사람은 날로 새피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받은 영광의 직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감격에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고, 내 속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직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광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